분해통신 구축설계 파트 1. 본 과정은 분해통신망의 정의와 구성, 특성을 이해하고 분해통신망의 설계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학습함으로써 건축물에 적합한 통신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. 본 과정은 정보통신 설계의 근거 및 필요성과 정보통신 설계 종류에 대해 학습하며 실시 설계의 일반적인 사항과 분해통신 설계 시 반영해야 할 사항에 대해 학습합니다. 또한 도면 작성 방법에 대해 학습하며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, 표준품셈의 적용 기준과 설계 내역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. 분해통신 구축설계 파트 1 과정을 통해 빠르게 향상되는 실무 능력을 경험해보세요.